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뉴스퍼레이드입니다. 김인경이 드디어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브리티시 여자 오픈 골프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5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오뚜기 김인경이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김인경은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2위 조디 유아트 샷오프를 2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숍라이트 클래식, 마라톤 클래식에 이어 시즌 세 번째 우승입니다. 2012년 당시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 홀에서 30cm 우승 퍼트를 놓쳐 메이저 대회 재패 기회를 날린 아픔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김인경은 1번 홀부터 버디를 잡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8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해 한 타를 더 줄였지만 9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해 전반을 1언더파로 마쳤습니다. 먼저 경기를 시작한 샷오프가 버디를 잡으며 추격해왔지만 격차가 컸던 탓에 더 이상의 추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인경의 우승으로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수집한 트로피는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시즌 4승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